네, 오늘 또 저희가 항상 첫 경기가 네, 항상 불안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간 것 같아서 네,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저희가 모일 때 원석이도 이제 원년 멤버였잖아요.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얼른 빨리 나아서 네, 2라운드부터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. 사실 픽들도 정말 많고 조합들도 너무 많아서 어떤 조합에 이게 카운터다 이런 느낌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한 조합을 좀 심도 있게 연습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. 네, 아무래도 원래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적어진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1대1이 강한 그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두 챔피언은 이제 1대1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이제 한타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네, 그렇게 뽑게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탑에서는 1대1이 강한 챔피언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트록스가 거의 1대1에서는 최상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. 아무래도 1경기에는 원딜 대 원딜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아무래도 2경기 같은 경우에는 카우스 누누라는 조합이 사실 카우스 누누랑 이제 마이 타릭 이런 조합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게 빨리 끝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빨리 끝내지 않았나 싶어요.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연습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아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잘 굳힌다면 네, 어떤 조합이 나와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제 또 서머 시즌이 시작됐는데 개막전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한 만큼 또 앞으로 또 강팀들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들도 잘 치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